안녕하세요. 행사 시작 전 잠시 안내 방송 드리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The second forum, Strategy for Developing Medical Career Academy E-Class, will begin online and offline at 3. 제2포럼인 온라인 연수사업 활성화 전략 모색회의가 3시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모든 참석자 여러분들께서는 착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휴대전화는 진동 또는 무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행사는 메디컬 코리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참여가 가능합니다. 행사가 종료된 다음 메디컬 코리아 아카데미 공식 유튜브 채널 또는 메디컬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시 통역 서비스가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한국어와 영어 동시 통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한국어는 7번 채널, 영어는 8번 채널입니다. 한국어는 7번, 영어는 8번 채널입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안내 방송 드리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대외 귀빈 여러분, 제2포럼 온라인 연수사업 활성화 전략 모색 주제로 열리는 회의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3시에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휴대전화는 무음 또는 진동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행사 는 메디컬 코리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 참여가 가능합니다. 동시 통역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한국어와 영어 동시 통역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한국어는 7번 채널, 영어는 8번 채널입니다. 감사합니다.
Good afternoon. 안녕하십니까, 내외 귀빈 여러분. 지금부터 메디컬 코리아 제2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럼의 주제는 온라인 연수 사업 활성화 전략 모색입니다. 네, 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홍보팀의 박효림이라고 합니다. 금번 포럼에 사회를 맡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번 공식 행사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마련을 한 자리로서 메디컬 코리아 아카데미 E클래스, 즉 이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확산 및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본 온라인 연수를 참여했던 연수생들의 직접적인 경험은 물론 교과 과정의 개발 및 설계 참여한 최고 전문가들로부터 커리큘럼에 대해서 직접 들어볼 예정입니다. 이후 패널 토론을 통해 이 온라인 연수의 지속적인 활성화 홍보를 위한 전략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귀빈과 연사 여러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호명할 때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영호 기획이사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Now let me introduce. 네, 이어서 온라인 연수의 교과 과정을 기획 개발해 주신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톨릭 대학교 의과대학 및 여의도 성모병원의 김성근 교수님이십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공성호 교수님, 충북대학교 병원 이진석 교수님,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이호영 교수님,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한휘종 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온라인 연수에 함께해 주신 연수생분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몽골 다르항 종합병원의 아리움볼트 도르지고르토프 선생님, 우즈베키스탄 국립응급의료센터의 무함마도리프 트루슨보예프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진흥원의 김영호 기획이사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이사 김영옥입니다. 오늘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을 앞으로 전략적으로 어떻게 더 잘 꾸려갈까 하는 것을 주제로 해서 포럼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시점에 이런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게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포럼에 참석해 주신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동안에 어려운 바쁜 중에도 우리 그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서 열심히 강의를 해주신 교수 선생님들께서 오늘 여러분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또 멀리 몽골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우리 이 MK E클래스를 수강하신 두 분 박사님께서 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그동안에 해외 의료진들 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코로나19가 오게 됐고 그걸 계기로 해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서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발전을 해왔고요. 또 교육 과정도 다양화시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걸 계기로 해서 더 온라인 프로그램을 더 발전시키고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오늘 포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방안들을 충분히 논의를 해주시면 좋겠고 오늘 논의된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온라인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오프라인에서도 지금 교육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같이 잘 접목이 되면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훨씬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 발전 전략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만 교육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도 논의가 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오늘 키메스 행사와 견주어서 메디컬 코리아 2023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오늘 교육 관련한 우리 포럼을 개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키메스 행사도 있고 하니까 오신 분들 오늘 포럼이 끝나고 나면 또 키메스 행사에도 참여를 하셔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의료기기 이쪽에 발전된 모습들도 함께 보시고 또 논의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외국에서 오신 여러 손님들께서도 한국에 발전된 그러한 의료와 또 의료기기 산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을 해결하는 또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사회를 보고 있는 우리 박효림 팀장님이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실래요? 연수 프로그램의 대가이죠. 우리나라에. 그리고 연수 프로그램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우리 조직 개편을 했는데요. 거기에 아예 팀 이름도 연수팀으로 우리가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더욱더 연수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세계적인 그런 연수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조직도 완비했으니까 더 열심히 하실 걸로 저희들은 믿고 또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발표를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K E-Class 온라인 연수 사업을 소개하는 발표입니다. 첫 번째 연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홍보팀의 이아름 연구원님이십니다. 온라인 연수 현황과 운영 계획 발표해 주실 예정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MKE E-Class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홍보팀의 이아름 연구원입니다. MKE E-Class의 사업 현황과 2023년 운영 계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컬 코리아 아카데미 E-Class는 2020년에 코로나19를 계기로 첫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한국에 방문하지 않고도 한국의 선진 의료기술을 배울 수 있는 온라인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3년에 운영하게 될 MKA E-Class는 임상과 비임상 과정을 포함하여 크게 10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상 과정에는 외과 술기 교육 과정에 간담죄, 위장관, 대장, 유방갑상선, 그리고 외상중환자 외과 술기 과정이 포함되어 있고 내과 술기 과정에는 내시경, 심장초음파, 감염관리 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비임상 과정에는 의료 ICT 과정과 병원 경영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과정은 5일차 과정에 총 20에서 25차시 강의로 구성되어 있고 2023년에는 총 2회 운영 예정이며 1회 오픈 시 총 2개월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코스는 한국의 우수한 교수진의 강의 동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코스의 강의 영상을 시청하시고 수료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저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급하는 온라인 수료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수료증은 각 코스별로 발급되고 다수의 코스를 복수 신청하고 복수의 수료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수강 신청은 저희 MKA e-클래스 홈페이지에서 수강생 개인정보 입력 후 원하는 과정을 선택해서 수강하시면 됩니다. 올해 2023년에는 말씀드린 대로 총 2회 운영 예정으로 1회차는 6월에 한 달간 수강생을 모집하여 7월과 8월에 운영, 2회차는 9월 한 달간 수강생을 모집하여 10월과 11월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 중에서 저희 온라인 연수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경우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제가 6월과 9월 모집 시 안내 메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략하게 그동안 성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해외의 많은 의사, 간호사, 의료 시스템 관계자, 정부 관계자, 학생들이 저희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을 수료했습니다. 3년 동안 45개 국가에서 총 486명의 보건의료 관계자가 919건의 교육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년 누적 기준으로 국적별 수료생은 몽골, 베트남, 인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국 순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과목별 수료생은 위장관 외과술기, 간담체 외과술기, 감염관리, 의료 ICT, 대장 외과술기, 심장 초음파, 내시경, 유방갑상선 외과술기 순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MKA e-클래스의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광범위한 세계 각국의 연수생이 저희 프로그램을 듣고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연수생 상위권 국가를 전략국가로 하여 온라인 라이브 세미나 등을 통해 양방향 소통의 채널을 만들어 전략국 중심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략국 현지의 유력한 홍보 채널, 예를 들어 협회, 의료 저널, 언론 등을 활용한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략 국가와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다음 단계로는 현지 의사 보수 교육 제도 내에서 본 온라인 연수 과정을 이수하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현지 정부 관계자와 협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MKA e-클래스 연수 사업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해외 의료인들께서는 MKA e-클래스 놓치지 말고 꼭 수강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해외 의료인의 교육 수요를 가지고 계신 재단이나 협회, 기관들에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관계자분들에게 많은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온라인 연수 홍보 동영상 감상하시면서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re probably aware, Korea is known worldwide for its advanced medical system. But what may be less known is that you can receive clinical training from some of Korea's top medical professionals, and without ever leaving your home. Here at MKA e-class, Virtual Campus, you can attend dozens of classes featuring faculty members of leading Korean medical schools and hospitals. MKA e-class is a distance learning platform created by our experienced team as the highest educational value available to international trainees, but also with convenience and flexibility of the user in mind. Since its inception in 2020, the program welcomed more than 486 medical practitioners from 45 countries, many of whom have praised Korea's fine health education and cutting-edge medical technologies. Our medical courses are designed to build a firm foundation for advancing practical knowledge and technical skills. The subjects include surgical skill education, internal medicine skill education, and non-clinical education. Every year, we have added several new courses in response to emerging needs. Each course consists of approximately 20 lectures. During and at the end of each course, trainees are given quizzes and exams which they must pass. Upon passing of the final examination, trainees will earn a certificate of completion provided by the MKA. When you register for a course, you will be able to enjoy benefits of Korea's high-quality medical education. Why don't you have a test drive? Welcome to Medical Korea Academy e-class.
Check out upcoming course offerings and register to learn by going to mka-eclass.or.kr. If you are a medical practitioner who is passionate about your career and eager to take it to the next level, you have found the right place at MKA eClass. Everyone deserves a quality education. Hope to see you soon.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알림을 설정해 주셔서 2023년 MKA 온라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연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그 교육 과정을 설계해 주신 교수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별한 기회를 통해서 실제 그 교육 내용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위장관 외과 수술 술기 같은 경우 저희 MKA E 클래스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고 아주 중요한 과정인데요. 서울대학교 병원의 공성호 임상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걸로요? 그건 없고요. 저기는 뭐 커서 같은 건 없고. Thank you very much for a kind introduction.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따뜻한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MKA 온라인 과정에서 특히 그 위장관 과정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외과 수술 술기 과정이 업데이트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술기 과정에 있어서 스터디 그룹의 회원이기도 하고요. 실제 레지던트 분들에게 교육 훈련을 제공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 레지던트들에게 실습 과정을 아주 오랫동안 계속해서 제공해 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MKA에서 또 저희에게 이런 협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고 이런 온라인 과정을 좀 설계를 하고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스터디 그룹 차원에서 총 8개 과정을 개발했습니다. 여기에는 기초 과정도 있고 심화 과정도 있습니다. 위장암 그리고 대장암 등 또 흉부, 외상, 갑상선 등등에 대해서 저희가 다양한 그 과정을 개발할 수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저는 이 중에서 특히 위장암, 위장관 그 기초 과정뿐만 아니라 심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각 5일짜리 5일 동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루 동안에 한 2개, 3개 정도의 강의가 진행됩니다. 가장 유능하신 외과 임상 전문의 분들을 전국적으로 저희가 초청을 하고 초빙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위장암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해당 암에 있어서 상당한 그 과정의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할애를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 과정 같은 것을 보시면은 먼저 개괄적으로 그 뭐 원칙을 본다든지 현재 현행 어떤 관행 그리고 미래 전망에 대해서도 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실제 이 스터디 그룹을 창설하신 교수님이십니다. 기초적으로 뭐 복장강에 대해서 저희가 기초적인 회부, 뭐 봉합, 뭐 매듭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 그 기기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뭐 내시경, 해부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튿날 같은 경우는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위 그 절제술에 대해서 그리고 이 중에서도 디지털 위 절제술과 전체 위 절제술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부를 하고 재구성을 하고 이후에 그 절제를 한 다음에 매듭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루고 하고요. 그리고 셋째 날 같은 경우는 기능 보존술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기 식도 공장 문합 같은 경우가 있고 유문 보존 위절제술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어느 정도의 아주 오래 시간을 요구하는 수술이기도 하고 여기에는 위장뿐만이 아니라 기타 주변에 있는 장기까지도 건드려야 되는 그런 수술이라서 좀 복잡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기암 환자에 대해서도 제공을 하는 그런 수술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루고요. 그리고 또 신기술, 이미지 유도 수술이나 로봇 수술에 대해서 이런 신기술에 대해서도 저희가 강의를 제공하고 그리고 피하 종양 같은 경우도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좀 더 흥미로운 뭐 절제 관련돼서 팁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또 이 대장암, 장암 외에도 소화성 궤양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많이 다루는, 많이 보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이 주제도 저희가 다루기도 합니다. 마지막 날인 다섯째 날 같은 경우 여기에는 그 역류성 그 식도암이나 식도위, 식도 역류 질환 같은 경우 그 외 비만 치료와도 같은 것에 있어서도 저희가 사실 그 상복부 관련된 그 교수님들께서 많이 다루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마지막 날에 이 주제도 저희가 다루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습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경우 저희는 그 대동물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돼지를 사용을 한다든지 혹은 카데바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돼지 같은 경우는 이 해부학적으로 많이 인체와 다르기 때문에 카데바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기초 과정이고 지금부터는 제가 조금 더 그 심화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화 과정은 전문의 혹은 좀 전문가 분들 중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위 뭐 절제술이나 그 위암 관련된 기타 다른 수술에 대해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우선 첫째 날 식도 수술이나 위 식도 접합부암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하는 그런 날을 갖고 그 다음 날 이튿날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잔위암. 우리가 한번 위 절제술을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암이 발생해서 잔위암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경우는 더욱더 까다롭고 복잡한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환자 입장에서 기타 다른 이전에 수술 경험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 12지장 종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환자 이런 종양은 특히나 해부를 하고 절제를 한 것이 아주 까다롭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다루기도 하고 셋째 날은 조금 더 세밀한 수술 요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문합술 중에서도 이게 인체에서 문합술을 해야 되는 경우 인베이시브 문합술에 대해서도 하기도 하고 또 로봇 시술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루기도 합니다. 보통 저희가 한 4개 혹은 5개 포트를 사용을 하는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저희가 조금 더 수를 낮춰서 하나, 두 개, 네 개, 내지는 세 개만 사용을 하는 기술적으로 좀 더 난이도가 높은 그런 과정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넷째 날 같은 경우는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출혈이 갑자기 계속 나타난다, 멈추지 않는다, 출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루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절제술이 인체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때 하이브리드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복장경과 내시경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를 실습으로 해본다든지 그런 경우를 저희가 소개를 한다든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 같은 경우 탈장 수술에 대해서도 다르기도 합니다. 환자 입장에서의 탈장이 일어나는 경우를 저희가 왕왕 보기 때문에 그래서 탈장 수술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루기도 합니다. 아주 간략하게 실제 과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2023년의 MKE 클래스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부터 9월 그리고 10월부터 11월 동안 실제 그 완료한 연수생 한 67명 정도였습니다. 등록한 연수생은 거의 400명 이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연수를 완료하지는 못했지만 저희는 그래도 수강한 분들이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라도 혜택을 받아갔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MK 그 온라인 코스에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11개 문항을 가지고 만족도 조사를 했었는데 평균 점수가 아주 높았습니다. 94% 이상이었습니다. 기초 심화과정 모두 높게 나왔습니다.
사실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과정을 여기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제가 특히나 인상 깊었던 것이 이 기초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이 심화 과정에도 아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보고 아주 놀랐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것을 다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그 위암에 있어서 우리가 최근에 위암 치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최근에 있어서 적응증, 그 내시경절제술 적응증 일부가 변경됐고 그리고 또 기능보존 수술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다르게 보기 시작한 것도 있어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그 선항암 치료 그리고 사기암의 다양한 그런 상황을 고려를 했다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면역 항암제 표적 치료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업데이트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다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보다 제가 실제 그 한국의 그 위암 진료 가이드라인 학회에서 최근에 발표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그 위암학회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2018년에 한국 위암진료 가이드라인을 발간을 했는데 4년 뒤에 업데이트를 했었던 것입니다. 이전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한 23개 정도의 권고사항이 있었지만 총 40개로 늘어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체 권고사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서 처음에 담겨져 있었던 권고사항이 있고 그리고 또 뭐 관련된 여기 흐름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6개의 알고리즘, 다시 말해 흐름도를 보시고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하면 될지를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 가이드라인 대비해서 저희는 이것을 수술을 그 상황별로 나눠서 어떻게 치료를 하면 될 것인지에 대해서 M0, unresectable M0를 나누고 이것을 real M1 암으로 구분을 해서 분류를 했었고 그리고 gastric outlet obstruction 전이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도 어떻게 할지 다르게 바라보는 것이 있고 상황별로 대응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이게 증거가 충분치 않지만 그 특정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렇게 대응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여기 빨간색 상자로 표시되는 것 같은 경우도 확대된 그 내시경 절제에 대해서 예전 같은 경우는 내시경 절제술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그렇게 높게 권고가 되지 않았지만 업데이트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는 저희가 이 내시경 절제술을 강하게 권고를 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또 절제술까지 위절제술까지 포함을 해서 권고를 하는 방향으로 업데이트가 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여기에도 여기 저희가 업데이트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환자 입장에서 내시경 절제를 통해서 완전한 그런 절제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여함이 있다라고 했을 때 수평 레트럴 마진에 여전히 잔여함이 남아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주 단위로 이 수술이 아니라 이렇게 추적 치료를 하는 것을 저희가 권고를 하기도 하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대응을 하는 것을 저희가 권고를 하는 것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수술 치료에 대해서도 권고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의 일부 연구 집단에 대해서 권고를 하는 것이 있고 클래스 4, 클래스 5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그 기능 보존 수술입니다. 클래스 4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각각의 그 수술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클래스 1 그리고 클래스 2 같은 경우도 이번에 발간이 됐었는데 RCT의 조기 대장암, 조기 위암에 대해서 권고를 하는 것이고
R0 절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또 환자 입장에서 R1 절제를 진행을 했었던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그리고 접합부 근처에 이 암 종양이 발견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해서 이렇게 적응증 일부 수정이 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 그 팔리티브 처방적인 그 치료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약물 치료에 있어서도 추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니볼루마브 같은 경우 여기 첫 번째 줄에 추가가 된 것을 보실 수 있겠고, 그리고 또 라모시울마브, 파클리탁셀 같은 경우가 선호되는 치료법으로 여기 두 번째 2차선 치료법에 포함이 된 것이 있겠고, 그리고 또 3차 같은 경우 트라이플루로이딘, 티피라실 같은 경우가 여기 보시면 셋째 줄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저희 학회에서 혹은 저희 그 학술지 JGC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 70페이지 이상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교육 과정을 개발을 하고 온라인 과정을 개발을 하고 또 이런 화상 강의를 MK와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또 저희 연구회와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런 그 대한 외과 수경구회와 함께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대면으로 나중에 가서 또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the informative speech.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MK는 꾸준하게 온라인 연수를 위해서 새로운 과정을 계속해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중환자 수술 술기 과정도 꾸준하게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새롭게 외상 중환자 외과 술기 과정을 도입을 하였는데, 관련해서 본 프로그램 개발을 전담해 주셨던 교수님의 말씀을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석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for introducing me. 네, 친절한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네, 이진석이라고 합니다. 충북대학교병원 충북권역외상센터에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 발표를 통해서 외상 중환자 의학 외과 수술 술기 과정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발표는 그 해당 과정의 목적, 구성, 그리고 핵심 사항, 또 애로점, 그리고 이후 심화 과정을 위해서 우리가 담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해당 과정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발성 외상 환자의 초기 평가 및 소생술에 대한 이해 및 치료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평가와 해당 방법을 이해하고 관련된 시술을 학습하는 것도 포함을 하고 있고, 흉부 손상 평가 및 이해, 그 수술에 필요한 기본 술기 습득, 그 복부 및 골반 손상에 대한 평가 및 이해, 그리고 수술에 필요한 기본 술기 습득, 더불어서 이 외상 중환자 의학에서 필요한 기본 지식에 대한 이해와 술기 습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당 과정은 다섯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발성 그리고 중대 외상 환자에 대한 1차 평가 및 소생, 기도 및 환기 관리, 흉부 외상, 복부 및 골반 외상, 침상 시술 및 집중 치료실 관리,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의 핵심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일차에는 4개의 교실이 운영이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주제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1차 초기 환자 평가 및 관리, 그리고 DCR 즉 손상 통제 소생술, 혈액 대체 및 지혈제 사용, 그리고 외상 초음파 즉 초음파를 이용한 외상 환자 초기 평가,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일차에서는 1차 초기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술기와 기법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호흡이나 순환, 기도,
장애 그리고 또 노출 등의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서 자세하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또 추가적인 합병증이 발생할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소상통제 소생술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해서도 관련해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시에서는 다량 출혈의 정의 그리고 관련 합병증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외용제의 작용 기전과 이 적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패스트 관련된 강의로서 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어떤 한계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 패스트를 어떻게 수행하면 되는지에 대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1차 과정에서는 기도와 환기 관리에 대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아래의 주제들을 담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기도 사건 필요성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부분들, 기도 관리, 그리고 삽관과 급속 연속 기도 삽관 RSI, 그리고 윤상, 갑상 막 절개술이나 기관 절개술 등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본 강의에서는 삽관 그에 대한 어떤 적응증 그리고 이런 기도 폐쇄 관련돼서 어떤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는지 또 삽관의 기본 술기와 RSI의 개념과 그 순서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시술에 따라서 어떤 순서로 어떤 식으로 RSI를 수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이런 외과적 기도 삽관 방법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어떤 윤상 갑상막 절개술이나 기관 절개술에 대한 그 해부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해당 내용들 술기를 하는 데 있어서의 고려 사항에 대해서 볼 예정입니다. 3일차에서는 흉부 외상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흉부 손상에 대한 평가 및 관리 그리고 바늘 흉관 가압술이나 흉관 삽관에 대해서 살펴보고 소생 개흉술이나 이런 심낭 천자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이 해당 강의에서는 흉부의 중요한 해부학적인 구조에 대해서 보게 되고 흉부 손상 환자의 초기 평가나 응급시 수행하게 되는 그 시술과 술기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흉관 삽관 시 주의사항과 소생 개흉술 및 관련 합병증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낭 천자 적응증과 그 시행 방법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상당히 중한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술기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자세하게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소생 개흉술과 또 심낭 천자 관련돼서 보게 되는데 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것을 수술을 해야 되는지 등에 대한 그 자세한 사항들에 대해서 그 방법들을 직접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4일차는 복부와 골반 관련된 외상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아래의 주제들을 담게 됩니다. 우선 복부 손상 관련된 평가와 관리, 손상 통제술, 또 임시 복부 봉합, 골반 손상 관련된 평가와 관리 그리고 불안정한 골반에 대한 임시 고정이나 복막점 골반 충전 등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이 해당 영상에서는 강의 영상에서는 바로 복부와 골반의 중요한 해부학적인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손상의 유형 그리고 여기에 따른 치료의 프로토콜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손상 통제 소생술의 그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강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반 손상에 대해서 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임시 뭐 봉합이라든지 또 PPP에 대한 그 적응증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특히 골반 골절 환자를 대상으로 주로 또 시행을 하게 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담게 됩니다. 그리고 5일차는 침상에서의 시술과 또 집중 치료실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해당 주제로는 동맥관 삽입과 중앙 카테터 삽입, 또 기계 환기와 혈류 역학 모니터링에 대해서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해당 강의 동영상은 카테터 삽입과 또 기본 개념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동맥관 삽입이나 중앙 카테터 삽입 관련돼서 그리고 관련된 중앙 적응증과 금기 사항 등에 대해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가이던스를 카테터 삽입 시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계 환기 장치를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유형들이 존재하는지, 그 적응증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세팅 설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도의가 독립적으로 이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류역학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떻게 이 환자에 대해서 그 상태를 파악을 하고 또 파라미터를 측정하고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환자의 이런 볼륨 상태에 대해서도 파악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를 임상학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게 됩니다. 저희가 이런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또 제작을 하면서 몇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수생들의 교육 수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해당 그 연수생들의 의료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수련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연수생들이 이것을 보게 될지에 대한 명확한 교육의 수준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제작에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어 장벽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 강의를 준비하는 그 담당자들이 영어가 아주 능숙하진 않았기 때문에 언어적인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상과 외과적 집중치료 환자들의 어떤 특징들 또 특성들을 생각을 했을 때 실제로 어떤 영상을 실제 상황의 영상을 제작을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어서 이 외상중환자의학 외과 수술 술기 과정에 어떤 심화 과정을 도입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해당 심화 과정을 도입을 하거나 개발을 하게 된다면 우선 이 강의 영상 중에서도 이렇게 예, 세분화된 장기의 그런 외상 관련된 수술 기법이나 그리고 이 관련 손상과 합병증 특히 수술과 시술에 관련된 손상과 합병증 관련돼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또 중환자실의 장비 또 사용 관련된 심화 과정이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국가들의 이제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 강의 영상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이런 외과 수술 술기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그 동시통역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7번, 또 영어는 8번입니다. 이런 그 외과 과정 외에도 그 비임상적인 온라인 코스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연수생 분들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려고 하는데요. 따라서 저희가 의료 ICT 과정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 이호영 교수님을 통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교수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Thank you for nice introductions. 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그 의료 ICT 과정을 그 MKE 클래스 차원에서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러웠고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이 과정을 여기 많은 해외에서 오신 또 국내 참가자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은 그 ICT 헬스케어 병원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아주 저명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이런 그 교육과정 개발을 하는데 참여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아주 간략하게 저희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개를 하기 전에 그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이 2003년에 개관했었고 세계적으로 풀리 디지털한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이제 2023년이기 때문에 올해가 저희 20주년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5월에 20주년 기념 행사도 할 것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의료 ICT 같은 경우
이게 사실 뭐 의사나 간호사 입장에서는 이걸 완전히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좀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하지만 제가 의료진 분들을 만났을 때 생각보다 많이 아셨더라고요. 하지만 보통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의료 활동을 위해서 뭐 그 정도만 이해를 하셨지 그 이상의 어떤 심화된 수준의 뭐 정보를 갖고 계신다거나 그런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료 ICT 과정에 좀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좀 심화된 내용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 과정을 개발을 한 것인데 과정에 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다시 말해 닷새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고 매일 한 5시간, 6시간 정도 이루어집니다. 또 주말에 너무 저희가 시간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ICT, 헬스케어 ICT의 뭐 역할 또 기능에 대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둘째 날은 그 전자의료 기록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갑니다. 또 셋째 날은 빅데이터와 AI가 의료에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과정인데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GPT가 전 세계적으로 소개가 되면서 의료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공학이나 기타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그 챗GPT의 활약이 돋보이는데 일단 저희가 넷째 날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정밀의학계 구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마지막 날에는 IoT와 5G 모바일 적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그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이 이제 내용 컨텐츠를 개발을 하면은 진흥원 분들이 또 지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전체 프로그램을 개괄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글로벌하게 업데이트되는 하이레벨 그런 강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는 특별 그 전문가 분들을 초빙을 했는데요. 각각 분들을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헬스케어와 ICT에 있어서는 황희 교수님, 지금 카카오 헬스케어의 사장님이시기도 하지만 실제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소아신경외과 교수님으로서도 계셨고 그리고 또 이 hospital IT, IMS, 정보 데이터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실제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일조해 주셨고 이런 시스템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일본에 있는 병원이 또 이런 베스케어 2.0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작년 2022년에 카카오 헬스케어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적극적으로 헬스케어의 분야에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강사님은 임근찬 사장님이십니다. 헬스케어 ICT 정책에 대해서 다시 말해 이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주시는 것인데요. ICT 의료 ICT 분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들과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EMS 시스템 같은 경우는 민간 부문 또 병원에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보다는 달리 정부에서 정말 많은 지원을 하고 이런 예산을 확보를 해주셔서 HIS를 병원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 그 정부의 규제를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 재산권 활용에 있어서 그것을 잘 보호되는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한국에서는 저희 이제 대학교도 기업들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그 지적권 관련해서 정부가 이 HIS 이 헬스 정보 시스템을 많이 지원을 하면서 최근에 들어서는 특히 그 정부가 이 상호 호환성과 기초 그 기능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했었고 여기에도 많은 빅데이터가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의 전체 의료 ICT 분야가 많이 개선되고 발달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EMR, 네, 제가 이제 첫 번째 강사이고요. 전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016년부터 근무를 했었던 전문의로서 제가 그 EMR
전자 의료 기록의 기초적인 기능에 대해서 또 역할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많은 의료진 입장에서는 이 EMR 사용이 의료진의 업무의 어떤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게 일부는 맞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 EMR, 이 전자 의료 기록의 그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유저 입장에서 어떤 특정 원칙을 따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확인을 하고 또 뭐 기록을 다 확인을 해서 그 의료진의 책임을 확인을 하고 하는 그런 원칙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원칙이 엔드 유저의 요건을 통해서 저해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강사님은 역시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의 교수님이시고요. 유수영 교수님 같은 경우 역시 그 보건 ICT 연구센터에 계시기 때문에 그 EMR의 기능에 대해서 또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는 시간을 갖습니다. EMR의 이해를 위해서는 박현애 교수님, 서울대학교 그 간호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이 교수님, 박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 표준적인 언어 매핑, 시네마 시티 같은 경우 이런 표준을 사용을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문가이시고요. 또 박유랑 교수님, 박유랑 교수님 같은 경우는 ICT 분야에도 선두적인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이 박유랑 교수님께서 커먼 데이터의 그 모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또 사용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하십니다. 커먼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각 그 기관의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기본적인 언어 이런 커먼 베이스를 시작을 다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병원에 있는 병의원들이 이런 CDM 규칙을 다 따른다면 한국 내의 컨소시엄 안에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컨소시엄에 편입이 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데이터가 이 표준적인 CDM을 따라서 매핑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리서치 그 분야 자체를 빅데이터 차원에서 더욱더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빅데이터 A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강사님은 김영학 교수님이시고요. 아산 의료원의 교수님이시고 또 심장병 전문의이십니다. 또 아산에서 이 빅데이터 센터의 센터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빅데이터와 AI가 의료에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 추세를 말씀을 해주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김현준 분호의 사장님이십니다. AI 의료 서비스에 있어서는 또 선두적인 기업인데요. AI 기술이 의료에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비노에서 최근에 어떤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뭐 예를 들어서 닥터앤서 1.0과도 같은 그런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고요. 세 번째 강사님은 킴 더글라스님이십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의 사장님이시고요. 한국에서도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알기로도 외국에서도 아주 유명하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이미징 데이터를 차원에서 이 팩스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IoT 그리고 5G 강의 그 과정에서는 먼저 첫 번째 강사님은 김대진 교수님이십니다. 가톨릭 의대 교수님이시고 그리고 서울 성모병원 또 근무를 하고 계시고 HIS 회사의 부사장님으로도 계십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IoT와 5G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사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의를 해주시는데요. 많은 의료진 분들께서 그리고 심지어 그 환자 또 환자의 가족분들도 사실 많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사용할 것입니다. 갤럭시 워치나 애플 워치 등등을 사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모바일 기기를 사용을 해서 소위 말해 그 라이프 로그 데이터를 취합을 하고 이걸 병원에 전송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 서울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도 이 환자분들이 사용하는 웨어러블 기기가 우리의 PHR 앱으로 바로 전송이 돼서 이 데이터가 우리 병원에서 이 서버상에 수집이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면 의사 입장에서 나의 환자가
뭐 집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뭐 자택을 방문하지 않고 외래 환자로 오지 않아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면 좀 더 밀착하게 그리고 정확한 그 질환 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사님은 이재우 교수님이십니다. 서울 아산 메디컬 센터의 교수님이시고 역시 ICT 헬스케어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이십니다. 이 임상 환경에서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인데 특히 그 응급 사례에 있어서 이제 서울 아산병원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PMI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사실 의료진과 과학자분들도 정밀의학 같은 경우는 이 유전자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야기로는 정밀의료, 정밀의학은 이 의학을 과학으로 변화시키는 하나의 매개라고 생각합니다. 정밀의료는 유전자 정보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데이터, 전 데이터를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그런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어떻게 그 질병을 예방을 하고 치료할 것인가라는 데 있어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여기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환자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의사가 다 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를 그만큼 많이 취합을 할 수 있다면 이 환자분들의 궁금한 가려움증을 긁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Professor Lee. With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료 이런 정보통신 교육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서 MK는 2022년에 병원 경영 과정을 함께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근본 코스를 전담해 주신 교수님은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관련된 병원 경영 프로그램에서 말씀해 주실 한휘종 교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페이지. 10분입니다. Thanks for introducing me and 네, 친절한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소개받은 한휘종이라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왔습니다. 우선 네, 시작하기 앞서서 한 가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선 모든 교수님들께서 영어로 발표를 해주셨는데 진흥원 측에서 동시통역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발표를 한국어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영어 네. 영한 통역을 주로 하셨던 통역사님이 계속 일을 하셨을 텐데 저는 이제 한영 통역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한국어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병원 경영 교육 관련입니다. 메디컬 코리아의 교육 과정이 앞서 발표자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임상 과정과 그리고 비임상 부문에서 메디컬 ICT 과정까지 지금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진행이 됐고요. 아직까지는 지금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올해 2023년에 병원 경영 부문 이제 교육 과정이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Yes, I think you have to use the 네, 여러분들 수신기를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해외 참가자 여러분께서는 통역 수신기를 사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번 채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8번 채널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처음으로 병원 경영 부문 교육 과정이 개설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병원 경영 교육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앞부분은 사실 메디컬 코리아 E클래스에 대한 설명이고 앞에서 저희 그 보건산업진흥원의 이하름 연구원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부분은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메디컬 코리아에서 진행하는 그
병원 경영 교육 부문 교육 과정은 말씀드렸듯이 2023년에 오픈이 되고요. 한국 병원 경영학회에서 주관을 해서 경영 부문의 전문가들이 즉 이제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과 그리고 병원에서 실질적으로 경영을 담당하시는 경영 담당하시는 분들이 직접 모여서 강의를 구성을 했습니다. 병원 경영 목적 자체는 이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병원 경영 환경이 너무나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서 병원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 병원 경영에도 전략 경영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 전략 경영의 개념이 도입이 됐고 병원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병원 경영 전략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의 병원 경영 전략은 많이 선진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병원 경영 환경 자체가 다른 나라하고는 좀 다르게 민간 부문 주도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경영 환경 그리고 경영 기법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경영 전략이 왜 필요하느냐라고 했을 때 병원에서 사실은 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로는 변화하는 환경입니다. 환경이 너무나 급변하다 보니까 예전처럼 경영을 해서는 안 되겠다.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병원이라는 게 경영이라는 개념, 전략이라는 개념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이 사실은 필요했었습니다. 좀 우리가 비즈니스라고 표현을 할 때 병원은 쉽게 얘기해서 아주 쉬운 표현으로 목만 잘 잡으면 환자들이 찾아오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굳이 마케팅이라는 활동을 할 필요가 없었던 기관입니다. 로컬 비즈니스라는 개념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병원이 환자를 찾아 나서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또 하나는 병원 자체가 수익성을 갖추어야 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병원이 수익성을 올리기가 쉽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건 대한민국이니까 그렇지 대한민국 병원이 민간 주도형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지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병원은 의료법상 전부 비영리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영리라고 수익을 추구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비영리도 수익성이 있어야만 그 수익을 가지고 재투자를 하기 때문입니다. 재투자를 해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개발도상국에 있는 병원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병원은 대부분 국가가 운영을 하고 공공부문인데 굳이 그 수익성을 따져야 돼? 그렇게 얘기하면 총 국가의료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총 국가의료병하고 직결이 되다 보니까 뭐 나라가 돈을 주는데 우리가 운영하는데 굳이 경영기법을 알아야 되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총 국가의료병을 생각하지 않고 병원 그 자체만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기 제가 지금 effectiveness하고 efficiency라는 표현을 썼는데 즉 효과와 효율이라는 표현인데 병원은 사실은 효과보다 효율에 지속적으로 치중을 해왔습니다. 방금 수익성이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우리가 흔히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 일반 기업들 뭐 예를 들어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회사들이 수익을 올리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딱 두 가지 방법입니다. 많이 팔거나 즉 제품을 많이 팔거나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는 방법 두 번째는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병원은 첫 번째 방법인 많이 팔거나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수요를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병원은 지금까지 병원의 수익성을 어떻게 추구해왔냐 비용을 절감해오면서 병원의 수익성을 추구를 해왔습니다. 그 병원의 수익성을 추구를 하는데 비용을 절감하고 절감하다 보니까 더 이상 비용을 절감할 때가 없는 거죠. 이제 한계에 다다른 거죠. 그래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게 수가를 현실화해달라. 병원의 수익 구조를 개편해달라. 수익 사업을
확장해달라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개발도상국이나 혹은 다른 국가 공공병원들도 수익성이 있어야만 재투자를 하게 되고 그 재투자를 통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결국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국가의 의료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하고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병원은 많은 전문 조직들이 모여서 운영이 되는 기관입니다. 의료인들, 의사그룹, 간호사그룹, 그리고 관리자그룹, 또 의료기사그룹 이렇게 많은 전문 직종들이 함께 모여서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사실 굉장히 많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사관리를 하느냐도 병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성과관리 부문입니다. 예전에 뭐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뭐 지금도 얘기를 많이 하죠. MBO라는 목표관리라는 것들. 요새는 이제 병원에서도 MBO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MBO, Management of the By Objective죠. 근데 사실 MBO라는 표현이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된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1950년대에 나온 표현인데 MBO 다음에 KPI라는 표현이 나왔고 Key Performance Indicator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어떤 게 있죠? OKR이라는 게 있습니다. Objective and Key Result라는 OKR이 요즘은 많이 뜨고 있는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원래는 MBO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이 KPI로 발전이 되고 지금 최근에 들어서 이제 OKR인데 우리나라는 좀 순서가 반대가 됐어요. KPI가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MBO가 들어와서 KPI는 잠깐 스치고 지나가고 MBO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OKR을 추구하는 그런 이제 기업들이 특히나 이제 일반 제조업체들에서 조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가 좀 우리나라 약간 다른 현상이긴 하지만 그런 어떤 이제 성과 관리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즉 병원의 성과를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역시 전략경영의 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경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이제 평가와 환류, 병원이 어떻게 경영을 해왔느냐에 따라서 환류 어떻게 피드백을 할 것이냐, 병원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걸 피드백을 하고 또 발전시키고 개선해 나갈 거냐 하는 부분이 이게 다 전략 경영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병원 경영 교육 프로그램은 총 다섯 가지의 대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병영 경영 리더 혹은 관리자의 리더십 부문, 그 다음에 병원 경영 조직과 경영 부문, 관리 부문, 세 번째는 병원 재정 그리고 회계 부문, 네 번째는 병원 정보화 부문,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과 관리 부문, 이렇게 다섯 개의 대주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대주제 안에 다시 다섯 개의 중주제로 구성을 해서 총 25개의 강의를 구성을 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MKA E-클래스 과정 자체가 일주일, 5일 과정이라고 아까 설명을 들으셨을 겁니다. 역시 5일 과정입니다. 각각의 대주제별로 하루씩 과정이 이루어지고 하루에 대주제 하나씩을 강의를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각각의 동영상, 총 25개의 동영상인데 하나의 동영상이 약 30분 정도, 30분 전후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병원 경영 분야에서 병원 경영 분야 물론 임상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병원 경영 분야도 그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이 다섯 가지 주제만 갖고 병원 경영을 교육을 완성했다라고 표현하기는 사실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처음 시작하는 단계고 또 병원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 먼저 다뤄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다섯 개 주제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리더십 부문입니다. 역시 리더십 부문에는 이제 병원 경영에 있어서의 개념, 병원 경영의 개념과 환경 부문, 그리고 리더의 역할, 그리고 관리자의 역할, 그리고 뭐 휴먼 리소스, 인사 관리 등이 첫날에 이루어지는 강의입니다. 두 번째 날은 병원의 형태, 유형에 따른 병원의 역할, 그리고
병원 조직의 구성 같은 것들이 두 번째 날에 이루어지고요. 세 번째 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원 재정 그리고 회계의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산관리 부분에 대한 것들이 셋째 날 강의로 구성이 됩니다. 넷째 날 강의는 이제 정보화에 대한 부분, 아까 ICT 부분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제 뭐 CDM이라든지 메디컬 인포메이션, EMR 뭐 이런 부분들, OCI, LIS 이런 부분들이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과관리 부분입니다. 하스피를 퍼포먼스 매니지먼트에서 성과관리의 중요성 그리고 성과 분석 방법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컨트롤링, 즉 이밸류에이션 방법 이런 것들이 다섯 번째 날의 강의로 구성이 됩니다. 평가는 첫 번째는 그 성과 평가는 각 주제별로 아마 대동소이 할 겁니다. 이전의 과정하고 비슷하게 각 대주제별로 각 강의별로 두 개의 퀴즈가 구성이 됩니다. 퀴즈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 각 강의별로 최소한 85% 이상의 동영상을 수강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최후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수료 시험입니다. 수료 시험은 총 25개의 동영상에 대해서 전체 20개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출결 현황입니다. 전체 5일 중에서 2일 이상 출석을 하지 않으면 수료를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평가 방법으로 했고요. 말씀드렸듯이 이 과정을 다 거쳐야만 다 조건을 충족해야만 병원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병원 경영 그 과정 교육 과정의 예시입니다. 슬라이드 예시고 아까도 이전 그 발표 자료들에서 또 다 보셨지만 자막도 제공이 됩니다. 밑에 자막도 영어로 제공이 됩니다. 뭐 등록 방법은 아까 처음에 이아름 연구원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아까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병원 경영 교육 과정 자체가 사실은 분야가 너무나 넓기 때문에 이 다섯 개의 주제로 병원 교육 부문을 다 다루었다라고 표현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후에 기회가 된다면 더 넓은 분야로 좀 교육 분야를 넓혔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지게 될 예정인데요. 직접 저희 연수생 분들께서 저희 MKE 코스를 끝까지 다 마친 이런 연수생 분들로부터 직접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국에서 실제 배웠던 내용을 적용하고 계시는데요. 아리온볼트 의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몽골 다르항 종합병원 소속이십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몽골에서 왔습니다. 몽골 의료 교육 제도 그리고 또 MKE 클래스에 참여했었던 그 소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몽골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몽골의 전체 인구는 349명 정도였습니다. 기대 수명은 71세. 이게 다르항 기준으로 한 71세입니다. 다르항에 10만 7,33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제 나라이고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종합병원입니다. 이게 다르항의 종합병원입니다. 다르항에만 한 10개 정도의 공공 그 위생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종합병원이 하나가 있고 일반 병의원이 5개 그리고 또 보건센터가 3개 그리고 또 병원의 총 병상이 58개 또 연구소가 7개 소독시설이 3곳 약국이 63곳 그리고 또 의약품 제공기관이 7곳이 있고 요양원이 5곳이 있습니다. 현재 그 다르항에 1589명의 의료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56명은
민간 그 영유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고 이런 의료진의 19.8%가 시니어 전문이십니다. 총 312명이고요. 그리고 주니어 의사분들이 한 5%, 간호사분들이 한 29% 정도입니다. 의료 전문가가 한 5.2%이고 한 170여 명 정도입니다. 행정 지원을 해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 한 0.3% 정도입니다. 이게 다르항 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다는 것 다시 한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몽골의 아주 젊은 의사인데요. 한 8년 정도의 근무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나라 마찬가지지만 그 전문의 분들은 계속된 연구를 통해서 전문 지식을 많이 개선하려고 할 텐데요. 그러면서 제가 MK를 알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기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저희 의료팀입니다. 여기 지금 저희 단층 촬영 또 방사선 쪽 같이 함께 해주시는 분들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MKA의 그 위장관 내시경 과정이 저에게는 아주 유익했습니다. 실제 이런 중요한 정보를 아주 클리어하게 볼 수가 있었고 시적절하고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에서 정말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교수님들께서 이런 발표를 해주시는 것을 듣고 공부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했고 한 3에서 5개월 정도의 거친 기간이었습니다. 이런 선진국에서 제공하는 정보 들을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와 이제 제 간호사랑 같이 찍은 사진,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제가 공부했던 사진, 그리고 실제 내시경실에서 여기 보시다시피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MK 훈련 교육 과정이 아주 체계적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직접 질문을 할 수도 있었고 이게 아주 좋았습니다. 퀄리티가 매우 높았고 이래서 저도 동기부여가 돼서 매일매일 공부를 했습니다. 그 내시경실에서 제가 실제 MK를 듣고 제가 어떻게 방을 이제 다시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예, 저희 방의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입장을 해서 제 책상 있고 여기 환자가 대기할 수 있는 의자가 있고 올림푸스 엑셀러트리 여기를 저희가 약간 조금 다르게 했는데요. 소독 시설 멸균된 그런 멸균실입니다. 초음파 검사실입니다. 지금 환자분을 대상으로 지금 초음파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지금까지 한 15여 명 이상의 뭐 내시경 환자 있었고 또 30여 명 이상의 뭐 초음파 검사 환자분들이 있었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흉부 검사 또 위장 위 검사 복부를 통해서 조기 암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MKA 이 과정을 수강하고 나서 저의 이런 그 내시경 검사 기술 자체가 술기 자체가 많이 향상됐습니다. 네, 저희 간호사분께서 이거를 세척하고 계시고 환자분들 대기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네, 여기 환자분께 미리 양해를 구하고 사진을 찍었고 The Mongolia has the highest stomach and is a 몽골 같은 경우는 지금 위암도 식도암 발생률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MKA 교육을 받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절실했고요. 그래서 이런 한국으로부터 많이 배울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이 과정을 배우고 이것을 실제 이제 실습을 하고 나서 정말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몽골의 많은 다른 전문의들이 이 MKA 교육에 대해서 좀 듣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출신의 많은 의사분들께서 기회를 받아서 배울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환자, 저희 국민분들이 또 여기서부터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몽골의 국민분들께서 실제 이런 MKA 혜택을 받는 수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Dr. Aryan Bold.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연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멀리에서 오셨고 2022년 MKA 클래스 온라인 연수를 성공적으로 수료하신 분이십니다. 무함마도리프 님께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직접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MK 클래스 참여 경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세요. Hello. Assalamu alaikum. The title of my 네, 안녕하십니까? 제 발표의 제목은 우즈베키스탄의 의학교육 시스템과 MK E-클래스의 참여 소회입니다. 우선 우즈베키스탄은 이렇게 의과대학과 의학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교육기관을 졸업한 이후로 이어서 전공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다시피 의과대학에서 2년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의학대학교에서 6년 동안 이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석사 내지나 레지던트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의학 박사 과정 그리고 연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트랙이 있습니다. 우선 우즈베키스탄의 국립응급의료센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급의료에 있어서 주요 기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유수의 그런 교수님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3개의 우즈베키스탄에는 이제 지부가 존재하고 있고 특화된 응급의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응급의료 주요 기관으로서의 국립응급의료센터는 다각지적인 의료기관으로서 각종 수술과 치료 그리고 그 컨버스티올로직, 뭐 톡시콜로직 등의 다양한 양태에 대한 성인과 소아의 수술과 치료를 담당을 하고 있는 다학제적인 기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TMA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 TMA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칸트 국립의과대학으로서 여기에서는 고등의료교육기관의 조율과 어떤 방법론 발굴 등을 주로 하고 있고 의료진의 대학원 교육과 또 공중보건 연구 작업을 수행을 하거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에 기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학부생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간췌장 수술 관련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받은 그런 학생입니다. 저는 학생으로서 그리고 또 여기에 그 전공자로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회복을 하고 또 환자들이 또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일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부생으로서 이제 간췌장 관련된 수술을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온라인 연수를 참여하게 되었고 온라인 연수 중에서도 이제 간담체 수술술기 과정을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이수한 이후에 이 복강경 담낭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하키모프 투칼롯 미치 교수님과 또 코미도 부 교수님의 감독하에서 해당 술기를 직접 시행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수술에 참여를 했던 그 사례, 그 사진을 이 베스트 포토 이벤트에 출품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런 사진 덕분에 이 대회에서 이길 수가 있었고 상을 또 수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MKA의 E-클래스 온라인 연수의 모든 이제 주최 측 관리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이 과정에 대해서 더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제가
열정적으로 함께하고자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MKA E클래스 온라인 연수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MKA 온라인 연수 덕분에 이렇게 이 컨퍼런스에 함께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까지 방문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정말로 큰 장점이자 혜택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거리나 언어의 장벽 등의 어떤 문제 없이 새로운 수술 술기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강의 중에 해부학적 필수 영역에 대한 설명도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었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복강경과 내시경을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임상 상황을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런 MK E클래스 온라인 연수를 어떻게 더욱더 활성화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이수 시수라든지 또 학점 그리고 이 단체 장명을 이 이수증, 이 수료증에 기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의사 선생님들이나 이제 의료인이 어떤 교육 연수를 받았을 때 마찬가지 수료증을 받게 되는데 저희는 여기에는 학점 몇 학점짜리였는지 그리고 또 기관 그 단체장 명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즈베키스탄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프로그램에서 수료증과의 차이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모바일 앱이 있으면 도움이 됐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도 좋긴 하겠습니다만 어떤 독특하면서도 사용자 친화적이면서도 또 탄탄한 코딩을 바탕으로 풍부한 기능들을 담는다면 또 마케팅 차원에서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모바일 앱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 카운슬 센터, 즉 어떤 상담 센터를 구축을 하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담당자를 지정을 하여서 MK E클래스에 대해서 더 널리 홍보 활동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이 MK E클래스에 대해서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널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어떤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공부하는 과정에 대해서 의사와 의대생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저 역시 우즈베키스탄에서 널리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땡큐 미스터 마.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 연수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15분 동안 휴식을 취하고 4시 55분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타
she said like, from now on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전에는 안 나갔나 싶어서 막 확인해봤는데 유튜브에는 있었거든요. Very upset. Yeah.
Ladies and gentlemen,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곧 패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55분에 패널 토론을 통해서 저희가 MK E-Class를 어떻게 더욱더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착석 부탁드리고 소재하고 계신 핸드폰은 음소거 혹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로 해주시는 분들, 또 저희를 기다려 계시는 분들 함께 계속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5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Korean이 7번, English가 8번. 네, 한국어로 하실 거니까. 네. 50분 내면 알려주세요. 네, 귀빈 여러분, 저희 토론 세션을 곧 시작하겠습니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까요? Alright, we are now ready. 네, 이제 저희가 시작할 준비가 됐습니다. 토론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MK 아카데미 그 이 클래스를 어떻게 더욱더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은 김성근 교수님이십니다. 김성근 교수님께서는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의 외과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께서는 그 MK 이클래스 외과 수요기 교육과정 개발 사업을 총괄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패널 분들은 앞서서 발표를 해 주신 모든 교수님들 또 참석자 분들이십니다. 이제 제가 좌장님께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장님께서 직접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토론회 좌장을 맡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여의도 성모병원 외과 김성근 교수입니다. 3년 동안 MK의 E클래스를 저희 외과 대한외과 술기연구회와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또 이 자리에서 좌장을 또 보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K E클래스는 우리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만들어 왔던 경험이 있는데요. 근데 이 한편으로 좀 아쉬운 점은 아까 그 발표에서도 보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 4만 명 정도가 시청을 하고 한 2만 명 정도가 서티피케이션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이 홍보도 필요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 프로그램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오늘 발표해 주신 교수님들과 참여해 주신 우리 트레이니 선생님들의 좋은 의견 또 아이디어를 받아서 이 프로그램 어떻게 또 확장시키고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교육 과정을 개발하면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주셨는지 각 코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교수님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이 각 코스별로 중점을 둔 부분 아까 발표하신 부분에서 좀 제외하고 그 쭉 이제 인트로덕션을 해주셨는데 각 코스별로 어떤 부분을 중점을 두셨는지를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공성호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 김성은 교수님이 이 프로그램 만들고 하는데 더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직접 말씀하셔도 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전에 들은 대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아까 강의에서도 나왔다시피 어떤 분들이 어떻게 들을지 또 각 나라마다 어떤 경험이 있는지 또 어느 정도의 기구를 쓸 수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다양한 분들이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좀 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들었고요.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한국의 위장과 내과를 찾으시는 이유가 저희가 특히 위암 수술 분야가 많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위암 수술에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다루었고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실기에 집중해서 그렇게 제작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복강경 술기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더 이런 어드밴스드 코스까지 구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첫해 이제 베이직 코스 이후에 또 기회가 되어서 또 그 어드밴스드 코스에서는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분들이 실제 닥치는 그런 조금 복잡한 케이스나 응급 케이스들 한 것까지 다룰 수 있도록 했고 또 위암만 해서는 위암이 적은 나라에서는 부분적으로는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좀 베네핏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장관외과 의사들이 또 많이 경험하는 비만대사 수술이라든지 역류술이라든지 탈장 수술이라든지 또 궤양 수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루어서 부분적으로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중환자 외상이라는 굉장히 쉽지 않은 분야를 만들어주신 우리 이진석 교수님께 한번 같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우선 올해 처음으로 베이직 코스로 참여를 하게 됐고요. 조금 전에 공성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제 다른 나라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강의를 해야 될지가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저희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트라우마에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CT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 환자가 처음 왔을 때 그 CT 검사 전에 프라이머리 서베이를 어떻게 하는지 그 순서들을 교육하고 특히 에어웨이와 브리싱
그리고 서큘레이션과 관련된 쇼크 관련된 것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찾아내고 진단을 하고 그리고 어떤 것들이 진단이 됐을 때 응급으로 시행되는 시술이나 수술들을 교육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트라우마 모듈을 만들었고요. 서지컬 크리티컬 케어는 저희가 중환자실에서 중증 환자들을 접하게 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장비들 그리고 가장 흔하게 이제 시행되는 술기를 교육하기 위해서 이제 초점을 두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베이직 코스이기 때문에 그 좀 더 뭐 복잡하고 난이도 있는 시술이나 수술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중점을 두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메디컬 ICT 분야에서 강의를 모듈레이션 해주신 이호영 교수님께 같은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일단 청중 대상을 각 병원의 CIO 또는 또 저희 병원이나 저희 이제 복지부랑 협업했을 때 각국의 복지 정책 중에 이제 ICT 정책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접해서 그분들을 청중으로 일단 대상을 했고요. 특히 이제 병원의 CIO 입장에서는 뭐 EMR을 운영하는 측면 또는 이런 ICT 기술을 가지고 어떤 그 임상적 가치를 구현할 것인지 또 새로운 기술을 도입했을 때에 뭐 우리가 겪었었던 이제 어려운 점 또는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점들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나라의 다른 기관에서도 새로운 IoT나 AI 기술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해도를 높이고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려는 게 목적이고요.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저희 이제 그 한국 보건의료정보원의 원장님께서 앞에 발표해 주심으로써 우리나라의 그 ICT 헬스케어의 정책 방향을 발표해 주시고 다른 나라에 공유해 주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였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질 높은 교육 과정을 만들어 주셨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보면 임상 교육, 그다음에 저희가 수술기 교육, 그다음에 중환자 외상, 이어서는 또 메디컬 ICT, 또 이어서는 우리가 병원 경영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병원을 통째로 들여다가 세계에다 내놓은 듯한 느낌도 드는데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좀 더 많이 저변을 확대하고 홍보하는 방안들을 좀 아이디어를 나누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런 걸 좀 더 활성화하는 방안으로는 어떤 좀 아이디어가 있으실지 이번에는 한희정 교수님께 한번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활성화라는 게 사실 많이 알리고 많이 듣게 이제 만드는 게 이제 활성화 방안인데 지금까지도 성공적으로 그 MKA를 운영해 오셨기 때문에 아까 뭐 발표에서도 보셨지만 많은 국가에서 많은 그 메디컬 프랙티셔너들이 과정을 이제 수료를 한 것들을 봤고요. 조금 더 활성화를 한다면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마케팅 활동들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수강을 한 이제 수료를 한 사람들, 수료를 한 분들에 대한 연수생들에 대한 네트워킹은 계속 유지가 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임상 부문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위주로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더 꾸준히 업데이트된 임상 부문의 강의들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비임상도 마찬가지 메디컬 ICT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병원 경영 분야도 분야가 워낙 넓다 보니까 또 무궁무진하게 그 주제들을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다 보니까 기존에 원래 들으셨던 분들 그리고 이제 새로 또 들으시는 분들은 사실 국내 너무 잘 아시겠지만 병원에 외국에서 연수 오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게 이제 병원하고 병원 간에 개별적으로 어떤 파트너십을 맺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ODA 사업이라든지를 통해서 병원으로 오셔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 아니면 ODA 사업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나가서 교육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코피라든지 코이카라든지 국제협력단이죠. 국제협력단이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의 ODA 활동들 같은 것을 이용해서 홍보 활동을 한다면 뭐 사실 좋은 어떤 그 활성화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자연스럽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저희가 이런 온라인 강좌의 확대 내지는 홍보 이런 것도 있지만 새로운 콘텐츠의 개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도 계속 매년 우리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은 우리 트레이니들과 그 다음에 각 학회나 이런 것의 의견을 들어서 이 내용을 계속 확장하는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어떤 코스들이 발굴이 되고 또 개발이 되면 좋을지 한번 우리 공성호 교수님부터 한번 차례로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어떤 부분이든지 저희가 이제 온라인 코스만으로는 사실 수술을 술기를 익히기는 조금 한계가 있고 대개 비디오로 만들면 상당히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들로 하기는 해서 뭐 어떤 코스든지 다양한 수술을 추가적으로 더 개발하고 하는 거는 뭐 끝이 없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조금 온라인 교육이든 현장 교육이든 좀 가르치기도 어렵고 배우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응급수술에 관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얘기들을 저희 외과술기연구회 내에서도 나누어서요. 그래서 각종 그 위장관 내에 또 여러 부분 간담체과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응급수술에 대한 내용들을 좀 모아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면 그러면은 많은 여러 그거는 또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많은 발병률이 있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가능하다면 이렇게 코스를 마치 이후에는 실제로 또 방문을 해서 현장에서 다양한 또 술기를 익히고 또 저희 외과술기연구회에서는 사람한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모델을 이용한다든지 동물이나 카데바를 이용하는 모델들도 많이 개발이 돼 있어서 그걸 벤치마크를 하면 또 다양하게 이제 실제로 도움이 되는 현장 실습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교수님 이어서 말씀 주시죠. 외상주환자 관련해서는 그 어드밴스드 코스가 만들어진다면 그 셉티쇼크나 해모르지 쇼크 그 환자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술이나 시술과 관련해서는 트라우마에서 그 장기별 솔리드 올강, 할로비스커스 이렇게 나눠서 장기별로 이제 인터벤션을 포함한 서저리에 대해서 교육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저희가 참 어려운 게 환자가 항상 준비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만들려면 시간을 두고 좀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좀 급하게 만들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트라우마 쪽은 뭐 예정된 환자가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1년 내내 환자가 없다가 한 번에 몰려오는 경우도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호영 교수님께 한번 질문을 드릴 건데요. 마찬가지인데 같은 내용이긴 한데 저희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과정들은 저희가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하는 그 다음에 그거를 골라서 듣는 이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각 어느 나라의 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발달 정도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다 다릅니다. 거기에 맞춤형으로 어떤 프로그램만 만들 필요도 좀 있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그럴 분야에 따라서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그 수요자 맞춤형으로 디자인하시게 되면 조금 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좀 더 효율적이고 좋은 결과물을 수요자들한테 전달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코비드 직전에 이제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블라디보스톡하고 이제 해외 HIS 수준을 조사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실제로는 교육 프로그램 좀 짰었고 그게 이제 각국에서 관심은 많지만 앞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수준 또는 또 드라이브를 어디서 걸었느냐에 따라서 또는 이제 정부 정책을 바라보는 시점 또 사용자 입장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같은 주제를 바라보는 방향이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또 조금 더 반영이 되면 수요자들의 요구에 또는 수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 돼서 교육 효과는 좀 더 지금도 충분히 좋긴 하지만 더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거를 만드는 게 정말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게 병원 경영 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별로 워낙에 의료 제도도 그렇고요, 문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제 수준도 그렇고 다 다르죠. 그거를 강의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좀 있기도 했는데 또 오늘 강의를 들어보고 그동안의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로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한희정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이 MK 클래스에서 어떤 코스를 좀 더 도입을 한다 그러면 좀 더 도움이 될지 한번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병원 경영 분야는 사실 작년에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면서 진흥원하고 굉장히 많이 논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나라마다 의료 체계가 다 틀리고 의료 전달 체계라든지 뭐 지불 보상 체계가 다 틀린데 이거를 어떻게 딱 맞출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다가 좀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병원 경영을 전달을 하느냐를 고민을 하면서 일단 개도국이나 개발도상국이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부터 접근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주제를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강의 발표 자료를 발표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개발도상국이나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개발도상국이나 심지어는 의료 선진국들도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크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총 국가 의료 비용, 즉 경상 의료비의 증가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경상의료비라는 것은 국가의 경제발전과 정의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상의료비라는 것이 국가의료비용이라는 게 감소를 시킬 수는 없거든요. 감소하는 증가하는 폭을 얼마만큼 억제를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감소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사실 대한민국은 굉장히 관리를 잘 해왔어요. 그 부분을. 그래서 그 부분은 의료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선진국 쪽으로 중진국 선진국 쪽으로 넘어오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총 국가 의료 비용이 급상승하는 단계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번에 병원 경영을 준비하면서 사실 내용들이 좀 국가 의료 비용의 상승 폭을 억제할 수 있는 부분의 주제로 좀 다뤄놨고요. 만약에 이제 기회가 돼서 추가적으로 한다 그러면 개발도상국들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 뭐 아주 대표적인 것들이 보편적 건강보장, 유니버셜 헬스 커버리지라든지 아니면 뭐 지속적 개발 지속적 개발이라든지 하는 SDG 문제라든지 지속적 개발 목표죠 하는 부분과 관련된 그 주제들을 좀 다뤄보고 싶은 것들 뭐. 그런 뭐 예를 들면 뭐 환자 안전 문제도 그럴 테고요. 그 다음에 스태프들 트레이닝 문제도 역시 병원 경영 분야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고요. 뭐 구매 관리 부분도 병원 경영 분야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 장비 관리라든지 폐기 절차라든지 의료 폐기물 처리라든지 하는 부분들도 사실 전부 다 병원 경영 분야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강의를 구성을 하면서 사실은 강의 구성이 처음에 뭐 초기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비기너 레벨, 중급자 레벨, 뭐 고급자 레벨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병원 경영 분야는 사실은 그렇게 구성을 하는 것보다는 많은 주제를 개발도상국이나 혹은 그 국가에 맞게 많은 주제를 더 알리는 게 더 저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뭐 대한민국 같은 경우나 선진국 같은 경우에 병원에서는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중에 하나가 리스크 매니지먼트거든요.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든지 최근에 좀 말 많은 디제스터 프리페어드니스 해서 즉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병원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대응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사실은 그건 개발도상국에는 아직까지는 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과제를 다루기보다는 좀 말씀드렸던 전체적으로 SDG와 관련이 되거나 유니버셜 헬스 커버리지와 관련된 부분, 즉 개도국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 쪽으로 그런 강의를 구성을 했으면 하는 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잘 정리하고 계시죠, 저기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네, 많은 좋은 의견들을 받으셔서 뭐 고민 안 하시고도 많은 좋은 과목들이 계속 개설이 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이어서 이번에 좀 멀리서 오셨고요. 이런 저희 교육 과정을 온라인으로 들으시고 또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의견을 주시기 위해서 두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움이 됐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다시 한번 편안하게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번 뭐 이어서 이 온라인 과정의 활성, 온라인 과정을 직접 경험하신 입장에서 조금 더 활성화하고 그 각 나라에서 조금 더 이걸 확장시키려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한 분씩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몽골에서 오신 닥터 아리온 볼트 도르고토프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It is. 네, 우선 사실 저희 몽골에서는 이 의료진이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의 교육 코스가 제공이 되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몽골에 있는 의사들이 저와 마찬가지로 이런 교육을 굉장히 목말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교육 시스템이 많이 제공이 되면 분명 더 많은 분들이 참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니까 울란바토르에 굉장히 많은 그 인구도 집중이 돼 있지만 의료기관이나 시설들이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도 그쪽에 많고요. 지금은 다르항 지역에서 오셨는데 이제 그런 울란바토르 지역에서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몽골 선생님들은 워낙에 또 한국에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이제 오셨을 때 연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 그다음에 그 선생님들께 같이 확장하는 그런 과정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신 무함마드 리프 투르순보예프 선생님께 또 한번 질문을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So I can definitely say. 네, 저도 분명 이 MK E-클래스 온라인 연수가 저로서 정말 다양한 것을 경험해 주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강의가 매우 유용했고 정말로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그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방안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점도 참으로 인상 깊은데요. 그래서 삼성병원과 또 아산병원도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특히나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한국에 초청받아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점,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한 분야를 커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신경학, 내분비학, 안과, 정신과 등 다양한 분야까지도 포함을 하면 참으로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대면 교육 프로그램도 편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다면 외국 의사나 의료진이 한국에서 단기 수련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프로그램을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려운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비자나 뭐 임시 체류, 단기 체류 부분을 해결을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면 아마도 외국의 의료진이 한국에 더 많이 들어와서 그 유입이 극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된다면 MK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의 발전에도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온라인 프로그램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어지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MK E-클래스를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가는 결국은 우리가 한국의 의료 제도 내지는 의료의 어떤 우수성, 이걸 알리는 그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단순하게 우리가 기관이라든지 국가에서 홍보를 하는 걸 통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연수생들이 오시게 만드는 그런 단순한 과정 플러스 이 MK E-클래스를 통해서 그런 걸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비슷한 의견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연수 과정을 보시면서 이 두 분께서 지금 앞에 교수님들께서 앞으로 어떤 과정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면 간단하게 한 번씩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닥터 아이언 볼트부터 먼저 한번 의견 주시죠.
medical correct. 네, 우선 MKA는 이론적인 정보는 정말 풍부하게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실습 외과 과정이나 뭐 외상 코스에 있어서 좀 더 시간이 할애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실습이 더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리고 뭐 한국으로 와서 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MK가 몽골에 있는 의료진들에게 그렇게 하면 더 많이 알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다양한 정보 채널을 통해서 인식 제고가 되길 바랍니다. 좀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 좀 만들어주시고요. 몽골과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교류가 있죠. 의료계에서도 많은 교류가 있고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 방문해서 TV 방송에도 우리 양황근 교수님과 같이 출연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조금 더 확장을 시킨다면 각계적으로 방문하고 의견 나누고 하는 것 플러스 이런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과정들을 계속 거친다면 이 프로그램을 계속 확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우리 마마드리프 트루스넘버 선생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온라인 코스. 네, 이 온라인 과정, 온라인 연수를 통해서 네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또 더 많은 교류 교환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타슈켄트 국립의과대학과 또 이런 의료기관과 함께 더 많은 교류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온라인 연수의 활성화에 대한 많은 의견을 주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MKE 클래스를 수료하신 분들만 한국에 연수 올 수 있게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고 또 운영 방식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앞으로 또 홍보도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MKE 클래스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서 우리나라 의료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그런 멋진 코스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패널 토론을 마치고요.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은 바로 이어서 수여식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자리 떠나지 마시고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Now let me